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재영 차장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입니다. 아, 장이 강하네요. 강합니다. 예, 뭐 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아침에 미국 다우지수라든지 뭐 나스닥이 뭐 사실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른 것보다는 다우지수나 S&P의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렇게 흘러가더니 다시 플러스가 나면서 끝났는데 외국인은 좀 팔았는데도 기관이 많이 샀군요. 네, 어제 그제는 이제 기관이 좀 팔았었는데 예. 오늘 다시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예. 시장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 뭐 예전처럼 힘이 막 좋게 뭐 1% 1.5% 이렇게 오르는 시장은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오늘 약보합으로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예. 야, 이제 좀 떨어질 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그러게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예. 오늘 2,195포인트 장중에 딱 2,200.68포인트 찍고 예? 또 밀렸다가 예. 아무래도 지금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마디 지수에 대한 부담감, 전고점에 예. 대한 부담감. 어제 나스닥도 만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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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 딱 찍고 밀렸지 않습니까? 요즘 그, 만수르는 뭐 하는지 몰라요. 요새 조용하더라고. 돈이 좀 줄어서 시무룩해 있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는 2200포인트에서 살짝 밀렸다가 공방전을 계속 펼쳤고요. 그런데 장 내용 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상승 종목수가 거래소에서 347종목, 하락 종목수가 500종목이었거든요. 네.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고요. 이건 코스닥에서 더 심했습니다. 코스닥은 4.8포인트 올라서 758포인트, 예. 0.6% 올랐는데요.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네. 상승 종목수가 513종목, 하락 종목수가 750종목.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급등하면서 오늘 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플랫폼 수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갔고 오늘 뭐 바이오 쪽이 엄청 뜨겁다 보니까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뭐 우르르 상승.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크죠. 상위 종목에 네, 30% 많이 정도 되니까 네. 뭐 지수를 오늘 끌어올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6원 50전 하락해서 언제 우리가 1200원 뭐 중후반을 받느냐 할 정도로 환율은 빠르게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1191원 20전에 마감을 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늘 또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50억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650억 정도 매수를 오히려 샀군요. 네. 예. 샀고 외국인 수급은 선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3,500계약. 요새는 선물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내일 동시만기죠? 내일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 좀 중요해졌는데 요거 만기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내일 동시만기면서 또 내일 아침에는 FOMC 결과가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약간 불안해요. 예. 예.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FOMC가 파티를 망칠 일은 없겠지만 예. 파티를 망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망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여기서 찬물을 끼얹을 예. 이유는 없지만 혹시나 뭐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하우스장이 뭐 판을 뒤집어버리게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그만큼 파워풀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연준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FOMC와 만기일이 겹쳐서 그런데요. 일단은 만기일부터 한번 보면 만기일 이제 선물은 3개월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3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요. 9만 2천 계약. 어이구, 그렇구나. 순매수 포지션이. 예. 그러니까 현물은 13조 정도 팔았는데 팔고 선물에서는 지금 한 5조 6조 정도 지금 매수를 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팅을 하면은 순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선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담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 선물 시장에서만 보면 지금 선물 시장 계속 백오데이션이거든요. 예. 백오데이션과 콘탱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선물 시장은 현물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지수 선물 시장은 예. 콘탱고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게 정상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거를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쌉니다. 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렴한 걸, 싼 걸 사고 비싼 걸 파는 게 아, 현물 팔고 선물 사는 거다. 그렇죠. 이게 차익거래인데 네. 지금 외국인은 계속 매도 차익거래, 예.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차익거래를 해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백어데이션이 계속되면 이게 유지될 거고 예. 백어데이션이 콘덴고로 바뀌면 선물 가격이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예. 가지고 있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롤오버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선물을 팔면서 현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예. 베이시스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내일 이제 만기일 전망을 좀 해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6월 거래소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K2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X 300. 그게 뭐예요? 종목 편출입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종목 편출입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결정돼서도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매매가 된다는 얘기죠? 네. 패시브 자금이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알려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을지도 몰라. 그게 아닙니다. 얼마 네. 전에 네이버가 한번 3% 급락한 날이 있었거든요. 예. MSCI 정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빠졌어요? 그때 3% 빠졌죠. 급락했죠. 다음 네이버, 날 바로. 네이버 왜 거기서 빠질 이유가 있나요? 비중 조정이 그러니까 A주가 증가하고 우리 코스피 비중이 줄어들면서 A주. 네. 예. 네이버의 비중은 조금 감소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 그런 거군요. 뭐 패시브 자금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이 있었죠. 예. 이거는 뭐 알려진 거라고 해서 방심할 순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FOMC랑 동시 만기 앞두고 눈치 보기 시장이었습니다. 눈치를 봤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하면서 이제 끝났고 네. 5월 우리 실업률이 4.5%인데 이게 99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예요? 99년부터 통계가 작성됐다라는 것도 좀 놀라운데요. 그런데 아, 그전에는 실업률 통계가 없었단 말인가요? 네. 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9년도에 통계 작성. 네. 그러니까 월별 통계였던 것 같아요. 네. 이 5월 실업률이 4.5%인데 이게 전체 실업률은 아니고요. 5월의 실업률. 예. 5월의 실업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취업자가 39만 2천 명 감소했고요. 이게 3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였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45만 명 감소였는데 네. 감소 폭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 이유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이 전환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 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실제 실업자 수는요. 13만 3천 명 증가해서 127만 8천 명. 실업률이 4.5%, 0.5%포인트 증가했고요.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55만 5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수가 감소했고 예. 분자도 늘어났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지금 좀 실업률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공포, 물가가 빠진다는 얘기죠? 오늘 5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예. 생산자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마이너스 0.4를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국제유가 여파에 5월 이제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3.7%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는데요. 이게 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고요. 4년 만에 최대 폭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네. 뭐 이 생산자 물가는 원자재,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의 활력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네. 우려스럽고요. 예. 이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까지 하락하면 정말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생산자 물가도 하락하고 아니,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4% 상승하면서 이제 중국이 생산자 물가 높다, 소비자 물가 높다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가 높았던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때문이었어요. 아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모돈들이 다 죽어서 모돈들이 다 죽어서 가격이 작년 5월 달에 80%씩 상승하고 그랬거든요. 돼지고기 가격이.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돼지고기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뭐 늘어나다 보니까 예.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막 5%, 4%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는 예상치 2.7%에 못 미치는데 예. 지금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소비자 물가 목표치를 3.5%로 높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전에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높였는데 예. 실제 소비자 물가는 2% 초반대. 이게 생산자 물가와 시차를 두고 하락한다라고 치면
소비자 물가 이렇게 2% 초반 나오는 것도 걱정스러울 수 있다. 중국 정부에서 괜한 짓 했네. 네? 그런 거죠. 네. 경제에 대한 주제 파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어제 사실은 아침에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니콜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니콜라가 하루에 103%가 올라가지고 우리 한화그룹에서 하루 사이에 뭐 1조씩 벌었다. 그래서 뭡니까? 1억 불 투자한 게 뭐 2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작년 이맘때쯤은 수소 열풍 한번 불었었잖아요. 근데 잠잠해지다가 다시 수소가 좀 테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해오신 그 뉴스인데 여기 준비해오신 뉴스 중에 종목 얘기는 좀 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박지영 차장이 종목 언급가 그 다음날 많이 올라 그래갖고 종목은 빼고 수소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네.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이제 수소 연료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몇몇 종목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스택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충전의 가장 핵심 소재인데. 그렇죠. 이 스택이 수소차의 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그게 다 전부 다라고. 그게 전부 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수소 연료 탱크가 원가의 15%. 예. 이 두 가지를 이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이 스택 소재는 막전극 접합체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막전극 접합체. 네. 그다음에 백금 총매, 예. 멤브레인 막, 탄소 예. 섬유. 이게 예. 이제 핵심 소재인데 예. 안타깝게도 이 핵심 소재 기술은 일본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도레이 케미칼 있죠. 백금 총매는 교세라. 예. 이런 쪽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고요. 일본이고요. 멤브레인 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듀폰사. 예. 그다음에 미국의 고호사. 고어텍스 만드는 데죠. 예. 그다음에 존슨, 3M. 뭐 이런 쪽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에서 공급한다라고 보면 되고 네. 이번에 우리가 어제 이제 한화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는 이제 앞으로 진입은 했다 정도? 예. 이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소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민다고 그래요. 제가 한병화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물어보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뭐 풍력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그 중에서도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굉장한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수소위원회도 이제 조만간 출범을 시키고 뭐 그래서 수소 테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니콜라가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네. 약간 전기차는 뒤쳐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완성차, 수소차 완성차 입장에서 완성차를 보면 이제 도요다랑 현대차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네. 니콜라에서 만드는 그 차, 그 대형 화물 트럭이 그게 우리 돈으로 6, 7억 한대요. 네? 그러면 100대면 6, 700억에다가 그게 테슬라 모델 3 몇 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대체로 좋은 소식도 있고 내일 예. 그 동시 만기일과 FOMC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살얼음판이었는데 그래도 네. 막판에 얼음의 두께가 조금 두꺼운 걸 확인하고 끝내서 그나마 조금 안심을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